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의 싹도는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이회창이야. 이회창은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자 감사원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총재까지 지낸 초검을 정치인으로 어린 친구들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본 정치계의 레전드이자 원조보수의 아이콘인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금 보수라면 누굴 찍어야 할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길래 모두가 인정하는 찐보수 이회창의 인생사를 보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치계의 굴리트, 보수의 마지막 품격 이회창에 대해 한번 말해볼게. 이회창은 1935년 북한 황해도 출신으로 광주 지검장까지 지낸, 아버지는 물론 그의 고모도 학자 외삼촌 3명까지 전부 국회의원을 지낸 초천재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발령지에 따라 광주를 거쳐 충청도로 이사하여 학교를 나온 회창홍은 초딩 시절 독후감을 발표해보라는 선생님의 숙제에 친구들 위인전이나 읽을 시절, 일본 현대문화기거장 하토오카 케이타의 히토리 보치, 우리말로 외톨이라는 문학책을 발표하는 에어른의 면모를 보여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고 해. 그러던 중 6.25가 터져 피난길에 오른 회창홍은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하던 시기에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53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군법무관을 지나 판사로 정식 임용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걸 이룬 후의 나이는 고작만 26살이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가제맨 김영석 군의 나이는 올해 딱 26이야. 넓게! 회창홍이 판사가 된 지 한 달 만에 4.19와 5.16 군사혁명이 터지며 혼란스러운 시기가 계속되었지만, 그 당시 서슬퍼한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오직법과 원칙만을 지키는 그의 판결에 청와대와 중앙정보부는 아니 씨발 아직 21세기도 아닌데 누가 타임머신 타고 AI 판사 데리고 왔냐고 개거품을 물었다고 하였는데, 게다가 지금처럼 퇴임 후 화천거유 돈이나 빨아먹는 대법관들하고 근본부터 달라 청렴함까지 갖춘 회창홍은 대쪽판사라는 찰떡 기믹을 가지고 1981년 역대 두 번째로 어린 46세의 나이로 대법관까지 오르며 사법부의 리빙 레전드가 되었는데, 훗날 법조계의 가장 유명한 벌스인 변호사는 노무현처럼, 검사는 홍준표처럼, 판사는 이회창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당시 지식인들의 무수한 샤라웃을 받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지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며 정치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장이 되자마자 원칙대로 청와대를 개털어버렸어. 그래서 아들 김현철이 아버지 저 새끼 개 FM이라서 피곤하니까 조용하지 말자 했잖아요 하니까 영삼이는 피식 웃으며 나 저런 남자도 품는 게 경상도 사나이다 임말하며 대한민국 넘버2 국무총리로 승격까지 시켜주는 쌍남자의 모습 바로 아씨발 쌍욕 박았어. 전형적인 우리가 남이가 쌍도 남자 영삼이와 돌 굴러가도 원칙밖에 모르는 충청남자 이회창은 상극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국무총리직은 말이 넘버2지 대통령 욕받이나 하고 가는 얼굴마담 자리일 뿐이지만, 회창홍은 여기서도 선조치 후보고까지 해가며 정권에 이득이 되는 일도 원칙에 어긋난다면 대갈통사 깨고 다녔는데, 이제는 대통령한테도 원칙 지키라며 한때까리 하려고 하자 정신 번쩍 든 영삼이는 바로 손자각을 잡게 되는데, 경질 과정에서도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싸움은 계속되었어. 영삼이는 내 손으로 경질시킨 것이 말하였고, 회창홍은 내 발로 자진 사퇴하였다고 초등학생 몰래 싸우다 서로 지가 이겼다는 것 같았는데, 정설은 법적 권한도 행사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필요 없다며 자진 사퇴를 하였다는 이회창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때문에 회창홍은 대쪽 시리즈를 이어가며 한방에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돼 이게 진짜 자강두천이다. 총리직 사퇴 후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바로 당대표가 되며 개혁보수를 주장, 공사마스나 같은 근본보수를 보여주던 한나라당으로 당 이름을 바꾸고 15대 대선에 바로 도전하였는데, 상대는 정치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다시 돌아온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당시 전황은 영삼이가 IMF로 푸짐하게 똥 싸는 상황이었지만, 그 전에 영삼이와의 불화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여 여론조사에서 승리가 확 실시되었는데, 이때 보수 최고의 개트롤링 2인대의 경선 불복에 이은 팔당 콤보가 터지며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는 와중에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김종필과 김대중의 혼종연합인 DJP연합이 결성되며 3연타석으로 데미지를 받은 회창홍은 김대중과의 결선에서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패배하여 대권을 놓치고 말았는데, 이러한 악재 끝에도 그 차이가 단 30만 표밖에 차이 나지 않아 이제 20...
때문에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나는 아직 이인재가 믿다. 그렇게 첫 번째 대선엔 패배한 회창홍이었지만 15대 총선과 16대 총선에서 연승을 거두며 여전한 카리스마를 과시, 이번엔 내부 단속까지 완벽하게 끝마치며 다시 한번 대권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또 씨발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21세기 최고의 네거티브 병풍 사건이 터지고 말어. 저번 대선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두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고, 그 확실한 물증인 녹음 테이프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전직 부사관 김대원 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하였는데, 이 양반은 한나라당 사무실에 레슬링 헤비급 챔피언같이 난입하며 내 말이 거짓이면 회복을 하겠다는 등 어그로를 오지게 끌며 마지막엔 화끈하게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여 전국민이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는데, 모두가 쏘가 넘어갈 뻔한 당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젊은 시절 섹시가이 홍준표였어. 원본에서 4번을 깨가지고 그 4번 중에서 전말을 싹 지워버리고 마지막 5,6분만 다시 욕실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도 어김없이 등장한 이 사람 지금 너무 이상해 보이죠? 실제로 6개월 뒤 녹음 테이프는 완벽한 주작이었다고 판명이 났었고, 알고 보니 김대엽은 사기전과 칠범의 잡범 중에 잡범으로 밝혀지며 지금 민주당 의원이 대살보고 만들기!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대선은 벌써 끝나 지지율 1%로 시작한 가수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야. 이뿐만 아니라 당시 회창홍이 받은 네거티브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어 졸라 안타깝게 되었는데, 거기다 무현이가 전설의 지지율 5%를 찍으며 나라를 오사발이 내놓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선의 역사 중 한순간만 바꾼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를 꼽는다고 말하였어. 그렇다고 이것만이 회창홍의 낙선의 원인은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엘리트로 살아온 회창홍은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인생 중 단 한 번의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법. 예전 이인재와 김종필 사건 때도 본인이 조금만 표현력을 발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고, 게다가 시대가 급변하면서 공약과 정책보다 정치인 개인의 호감도가 대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의 부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전설의 이회창 후보의 사건이야. 후보의 사건이란 성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재래시장을 찾은 회창홍이 흙이 묻은 오이를 씻지도 않고 그냥 먹는 바람에 서민적인 척하려 무리수를 두었다고 작은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유명해진 계기는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 당시 많은 기사와 회창홍이 흙오이를 추잡스럽게 먹는 사진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네티즌들이 수없이 있었으나, 이상하게 온라인상 어디에도 그 증거들을 찾을 수는 없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필두로 여러 사람이 다 보았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을 두고 흙오이 같다고 칭하게 되며 지금의 포는정의 시초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흙오이 미스터리인 윤은혜의 글이 쓰는 왜 새벽이 축구해와 비의 형과 효리 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 이처럼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두 번의 대권에서 멀어진 회창홍은 그 다음 대선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개인 기량만으로 15%의 지지율을 받는 마지막 불꽃을 태웠지만, 8순이 다가온 2012년 정계를 은퇴, 최근엔 그동안의 정치 생활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집필하시며 자신은 실패한 정치인이고 내 실패를 보고 후배 정치인들이 타산지석 삼길 바란다며 책을 쓴 소감을 말하였는데, 보수의 미래에 대해선 국민에게 신뢰이란 것은 과감히 털면서 합리적인 보수로서 끝없는 개혁을 해야 한다 강조하시며, 진정한 통합은 서로의 인간적인 신뢰에서 나오니 제발 쳐 싸우지 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만큼은 지금의 국힘 후보들과 지지자들까지도 꼭 명심해야 할 말일 거야. 이처럼 오늘은 전설의 보수 이회창에 대해 알아봤는데, 비록 실패한 정치인이었지만 회창홍이 그리운 건 인기만을 위해 그동안 원칙과 소신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실망시켰는지 잘 봐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품격 지키다가 개털리는 것도 그만 보고 싶어 마지막 보수라 불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래도 그동안 고생하신 회창홍의 구순단치에 보수 대통령의 화환이 꼭 놓이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기호 1번 이회창.